와, 와, 나 이렇게 피다는 거 처음 봐. 와, 아,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? 솔직히 강예술사 기대 많이 됩니다. 애들이 전반적으로 승모근이 발달이 잘 돼있다. 야, 근데 저거는 왜 안 나와 있어? 나는 이거 해야지. 들어! 이번에는 스토리 우선순위가 아니고 레버 우선순위로 갈 예정입니다. 아, 뭐야, 뽑을 수 있네?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러. 아, 뼈창이 있네. 아이씨. 와. 바로 남작으로 갑시다. 펌. 와, 정말 세다. 와, 나 이렇게 피다는 거 처음 봐. 와, 아,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? 시작부터가 너무 다른데? 정식 출시 때 얘는 좀 약해져서 나오겠다. 망자에서 해골전사 척후병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난 이거야. 이거를 새로 뽑아야 되는 거야?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? 야, 쟤네들 왜 이렇게 걷는 게 이상해? 피한 게 3초 동안 면역 상태가 되고 20% 감소하고 주기적으로 1회 피해. 이거 괜찮은데? 아, 10폭도 있네. 10폭이 무료야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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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뼈창을 별로 안 써도 되겠다. 너무 편하다. 아, 뭐 멘트를 할 게 없어. 그냥 와가 끝이야. 이거 더 이상의 뭐가 또 있어? 이대로 그냥 출시되면은 나는 시작을 이걸로 할 거야. 아, 이거만한 게 없네? 얘로 아주 그냥 업적 다 달성해버리면 되겠다. 너무 세서 멘트를 할 게 없어. 아, 선생님 나 한 대밖에 못 치셨어. 자, 저주 스킬입니다. 니크리. 와, 장판으로 저주를 표현을 했네.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D2 같은 경우에는 저주가 위에서 이제 때려붙는 방식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장판으로 표현했단 말이죠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콘솔을 배려한 것 같아요. 레저렉션은 키마로 했을 때 진짜 편하고 D4는 컨트롤러 했을 때가 제일 편하죠. 고생할 게 없어. 와, 관통까지. 아주 네크로맨서를 양자로 들였구나 얘들이. 달러는 모자랐나봐. 야, 우리 뭐 그거 다 봤어.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진짜 기대가 된다. 봐봐, 와, 그냥 끝났어. 다 무시하고 나왔죠. 아, 요거 좋아, 요거 좋아, 요거 좋아.
기아 2, 3 이번에 4까지 합해서 와 소서는 진짜 급상승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. 제가 소서하다 잤어요. 뭐요? 기아 2도 하다가 자고 기아 3도 하다가 자고 기아 4도 하다가 자더라. 이제는 포기했습니다. 아이 드루 할만합니다. 저 드루 진짜 재밌게 했어요. 이게 광역딜이다 보니까 뭐 좀 안습인 것도 있지만 할만합니다.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스펙터 팩트로늄. 오 25레벨 좋습니다. 골렘 어딨어? 이건 또 뭐야? 이거 씨. 오. 오. 골렘 왜 안 나오? 아,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스킬이 두 개밖에 없는 거네? 와, 이거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. 스킬이 6개인 거고 뭐 그렇다 치자고. 너무하지 않아? 두 개 갖고 어떻게 살아? 이렇게 해서 얼리 액세스 베타부터 오픈 베타까지 약 8일간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.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면서도 BM 등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. 뭐 그래도 나와봐야 알겠죠.